삼성그룹이 기초과학 등 창의적인 미래과학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화답하기 위한 차원인데 다른 대기업으로의 확산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지원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이 올해부터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출연해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을 설립합니다.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에 화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삼성은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를 육성하는 기초과학 분야를 포함해 소재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융합형 기술 분야 등세 가지로 나눠 각각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천억 원을 우선 출연하는 것을 포함해 2017년까지 5년간 7,500억 원을 투입한 뒤 2022년까지 7,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삼성 측은 다음 달까지 지원 육성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오는 7월까지 과제를 접수해 10월에 과제 선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물을 개발자가 소유하도록 해 최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활을 건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미래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번 재단 설립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주 박 대통령과의 방미 경제인 간담회에서 창조 경제가 구체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회장은 당시 기초과학과 소프트웨어, 대중소 벤처기업의 동반 성장 환경 등세 가지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추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의 창조 경제를 뒷받침하는 대책을 가장 먼저 내놓은 삼성을 시작으로 다른 대기업들의 화답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원입니다.